10월 소띠운세 남쪽에 돈되는 정보가 있습니다. 기인을 만나서 내 운을 발복시키는 상황도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양력 10월 소띠 운세를 나이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띠하면 매우 성실하고 우직한 성격으로 고집이 강하지만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지닌 게 소띠입니다. 이런 소띠가 양력 10월에는 어떤 운세가 펼쳐질까요? 본 영상에 앞서 혹시 괜찮으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일 먼저 1997년 정축생 소띠는 아직 간지수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10월까지는 법적인 문제로 애를 먹을 이음이 남아있습니다. 경찰서나 법원에 드나드는 일이 생긴다면 사전에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도 나에게 도움을 주는 기인이 있으니 큰 어려움이 없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될 테니까요. 하늘이 미리 주는 경고를 잘 기억하고 신중하게 행동한다면 기인의 도움을 통해 무사히 넘어갈 수 있습니다. 간지수만 조심하시면 다른 운세는 모두 무난합니다. 다만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싶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커피를 타거나 상사의 개인적인 심부름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너무 사사건건 따지고 들면 회사에서 나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떠돌 수 있습니다. 웬만하면 그냥 들어주십시오. 상사와 본인 둘 다 자존심이 강하니 내가 머리를 굽혀야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연애운은 밝고 긍정적입니다. 싱글인 분들은 새로운 인연이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에 만나는 사람과는 감정적으로 깊이 교류할 수 있겠습니다. 이신전심이라고 마음이 잘 통하여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1985년 을축생 소띠는 소소한 금전운이 깃든 한 달을 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길을 걷다가 돈뭉치 정도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운입니다. 하지만 딸랑 돈뭉치야 하면서 더 이상의 것을 찾으려고 힘쓰면 오히려 기운이 쭉 빠지게 되는 법입니다. 이 돈뭉치라고 해서 단순히 돈이 들어있는 뭉치가 아니라 행운 다발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되 재테크 운이 기라니 적은 돈으로 수익을 깨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팁을 드리자면 금이나 부동산 같은 안정적인 투자처가 좋을 것 같네요. 또한 나보다 나이가 많거나 직책이 높은 사람보다는 아랫사람과 어울려야 운전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10월에는 무슨 일을 하시든지 아랫사람들과 함께 일을 도모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을축생은 용두삼이 기질이 있는 편입니다. 새해 초에 돈을 모으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계획도 꼼꼼하게 세웠을 겁니다. 여름까지는 저축을 잘하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는 하반기가 되면 의지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마음이 틀어지지 않도록 다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과 사업운을 보면 돈으로 연결되는 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을축생도 간지수가 살짝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소송, 민원, 신고에 얽히거나 하다못해 과태료라도 내는 수가 있으니 주변에서 원한을 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어서 1973년 개축생 소띠는 평범한 운세입니다. 뭐 점수로 5점짜리 운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딱히 좋지도 나쁘지도 않는 그저 그런 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9월과 같이 무탈한 것이 가장 소편한 운세이니 마음을 좋게 먹으십시오. 이런 때에는 나를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책을 읽거나 운동이나 취미생활에 매진을 해보십시오. 만약 새로운 창업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10월에 추진하시면 막힘없이 착착 진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일들은 훗날 고스란히 보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사업운과 직장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의지도 충만하고 또 계획에 따라 움직이실 그런 마음의 준비는 끝마쳤지만은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사기가 조금 꺾일 수 있습니다. 계속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갈팡질팡하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11월에 운세가 좋으니까요. 지금 초심을 떠올리시고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부으시면 하반기에는 반드시 보람이 있을 겁니다. 끝까지 완수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겠네요. 이어서 1961년 신축생 소띠는 남쪽으로 가십시오. 기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역을 넘나들면서 여행을 하셔도 좋고 남쪽에 있는 건물에 자주 드나드는 것도 좋습니다. 10월에는 기인이 들어오는 운도 있고 투자와 관련해 유혹을 받는 수도 있는데요. 좋은 투자를 제안하는 사람이 곧 기인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일치한다는 법은 없으니까요. 실리를 잘 따져서 현명하게 판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전운에 관해서는 한 가지 신경을 쓰셔야 하는 것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 독불량군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면 자금이 막힐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나를 떠나게 될 수 있거든요. 납품과 수금, 정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시고요. 유연하게 대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함께 일하는 식솔과 화합을 해야만이 이 시기를 무난히 넘길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1949년 기축생 소띠는 그동안 베풀고 산 덕을 크게 볼 수 있는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현실에 충실하고 성실하게 살았더니 드디어 복이 돌아왔습니다. 10월에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큰 도움을 받거나 신세를 지는 일이 생길 겁니다. 전혀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받을 만큼 다시 베풀어 주시면 됩니다. 한 달 동안은 지인과 복을 부풀리고 다시 나누기 바쁠 테니 주변 사람들을 성심껏 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피해야 할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육회살입니다. 무조건 얽히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주의를 기울여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육회살이란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나와 궁합이 맞지 않는 띠를 뜻합니다. 기축생에게는 말띠가 육회살에 해당이 됩니다. 10월에는 육회살과 부딪힐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그로 인해 불필요하게 체력을 소모할 수 있으니까요. 혹시 내 주변에 사소한 것들까지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 있다면 말띠가 아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과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제가 소원 성취를 이루도록 함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